김용진 축의 매불쇼. 경제부터 일단 좀 살려야 됩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요즘 난리다. 아 이게 네. 이거 그냥 클리셰가 아니야. 진짜 난리야. 네네네. 네.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민생 천재, 대모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무튼 최영진 선생님 반갑고요. 네. 최영진 선생님도 이렇게 뵈니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이자, 공공요금, 칠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아유.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다들 열받아갖고 혈압이 올라가요. 아, 고혈압. 고혈압까지. 고혈압. 아. 우리 팔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과 네. 그다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네. 6대 부담. 아, 6대 부담. 여기에다가 요즘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많이 나와요. 아, 요새 단속 많이 해요? 단속 많이 합니다. 아. 세수가 부족하니까. 아, 진짜 그래서 예. 그런 거 맞아요? 아, 그런,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글 많이 올라와요. 오. 곳곳에서 막 숨어서 단속하시고 그분들도 짠하죠. 진짜? 그래서 7대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세상에 이런 게 돌더라고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신 전문 금융업에 들어가고 뭘 누르고 들어가면 신용카드 포인트 줘야 되고 그걸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복잡한 글이 돌아요. 그거잖아요. 제가 우리 매불쇼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그냥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들어가면 어카운트 인포 네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다 나와서 바로 다 현금화 되는 건데. 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우연히 여신 전문 금융협회 들어갔더니 거기 카드사 연합회잖아요. 그 서비스가 있는 걸 알았나 봐. 그래서 그걸 막 돌려요 SNS에. 아니 고마워요. 한 푼이라도 아껴라고 이걸 올리시던데 네. 그분들 마음은 참 고마운데 이제 더 빠른 정보가 있다. 어카운트 인포앱으로 들어가면 바로 포인트 현금화. 그다음에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다 줘야 된다. 네. 그리고 현금화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일찍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어카운트 인포. 복잡한 절차로 막 여신 전문 금융협회 들어가서 뭘 클릭하고 한 열 번의 단계를 알려놨더라고. 근데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본인이 지금 점심값 현금화했다고 좋다고 올리고 계시더라고. 어카운트 인포. 네, 어카운트 인포. 진짜 한 푼이라도 지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앱입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와 설명을 진짜 잘해. 아 깔끔하고 쉽고 친절하고 아주 정말 내 스타일입니다. 네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쉽다. 감사합니다. 네. 쉬운 설명, 설명의 왕. 아, 그게 그 방향성은 맞아요? 본인 방향성? 제가 제 유튜브에서 네. 설명의 왕 박시동입니다. 설명 천재, 설명 천재. 아, 설명 천재입니다. 네. 네. 인상도 좋으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소식 누가 먼저 제가 할게. 그 KT 이야기 어저께 주주총회, KT 주주총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 사장이 두 번이나 날라갔어요. 권력 예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KT. 저희 민생 경제에서 가급적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뒤로 하고 네. 그건 많이 지적했으니까 그래서 새 사장이 이제 선임됐습니다. 근데 KT 노동자들이랑 소비자단체가 모인 거예요. 제발 좀 노동 존중 좀 하고 노조 탄압 좀 그만해라. 이제 사장 새로 선임됐으니까. 네. 보통 그리고 낙하산이 오면요. 보통 아주 낙하산이니까 진짜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이 낙하산이라는 오명 때문에 더 임직원들이라든지 노조를 존중하면서 또 소비자들에게 좀 자신의 좀 오명을 벗기 위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낙하산은 낙하산이신데 오명으로 와서 오명으로 나가지 말고 오명으로 왔지만 좋은 일 좀 해라. 네. 지금 KT가 이동통신 가입이요. 올해 3월 6일 기준으로 우리 방송 듣는 중에도 30%는 KT 가입자예요. 대략. 네. 1,700만 명. 1,700만 이동통신 가입자. 네. 그리고 2분기에 보니까 영업이익만 5,76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으로 추산하면 2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KT는 LG나 SK와 달리 국민기업이잖아요. 네. 옛날 전화국에서부터 왔잖아요. 네. 좀 일면 LG나 SKT가 탐욕을 부린다 하더라도 KT라도 좀 통신용 미나 해가지고 국민기업답게 좀 국민들의 인기도 얻고 국민들 보답도 하고 그러면 SKT, LG도 자극받아서 KT로 다 가입자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선의 경쟁을 해라라는 호소를 어제 하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예. 통신 3사가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이 합쳐서 1.33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4분기로 합치면 5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네요. 제가 어제 정말 열받는 통계가 상반기에 시중은행들 이자 수익이 29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올해 60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통신사들하고 금융기관들은요. 와. 국민들의 사랑으로 이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박리담회가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장 경쟁도 안 돼요. 왜? 허가를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어요. 최영진 선생님이나 제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은행 하자. 안 돼. 그렇죠. 통신사도 안 돼. 심지어 처벌받아요. 예. 그런 독점 기반 속에서 성장했으면 국민들이 지금 한 푼이 아쉬워서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막 거지방, 당근마켓 막 이런 데 진짜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받는 거 제가 알려드렸더니 6시 40분에 갔던 분들이 10분 더 먼저 탔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잠 10분 덜 자고 왔다 고맙다. 네. 이렇게 살고 있거든 우리 국민들이. 아유. 제발 금융기관하고 통신 3사는요. 이자하고 통신비는 진짜 국민의 생각에서도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건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냥 금융기관하고 통신사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이미 엄청난 영업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한 푼 안 드리고도 국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줄 수 있다. 네, 제발 좀 네. 네. 어려울 때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내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운데 인하해라 그러면 그건 많이 안 과도하지 않은데 네. 아마 욕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상 통신3사 2분기 1.33조 그러면 4분기 다 합치면 올해 5조가 넘어갈 거다. 은행들은 벌써 상반기에만 29조 이자 수익만 합치면 이제 60조가 되는 거 이자로만.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하고 택시 기본료를 1,000원으로 깎아주지 그러게요.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뭐 와. 지금 이거 실드 친다고 아니면 뭐 총리가 택시 안 타면 모를 수도 있지 않은데 이 얘기 왜 나왔어?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 아, 네. 그럼 총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최근에 버스비 300원 오른 것도 모르실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서민들은 버스비 300원 오른 것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나는 충격받았던 게 택시비보다 버스비가 더 비싼 줄 알고 있어. 이분은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차가 크면 비싼 줄 아나 봐. 아, 그거는 나 좀 충격이었어. 아니 진짜로 버스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2,000원이라고 답했죠. 네. 택시 물어보니까 1,000원. 1,000원이래. 네. 택시 기본 요금이. 버스비 기본 요금 들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봤냐? 공공 요금 인상 때문에 물어봤던 그러니까요. 거고. 총리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 택시를 타니 안 타니 이런 얘기 할 때 아니라는 네.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님으로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윤석열, 한덕수 이런 분들은요. 올해 10월 1일 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6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민들이나 중산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내수를 활성화하겠대요. 돈 있어야 내수를 기울여야지. 아. 돈이 없는데 네. 오히려 명절 길어지잖아요. 친척들이 더 많이 와요. 예전보다. 돈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선물값 더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조카들 손주들 오면 그래도 어떻게 용돈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근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임시공휴일 6일이 반갑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고통이에요. 제발 알겠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몇 대 맞을래요? 저는 최선생님이 때리면 많이 아니, 맞고 싶어. 아,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니,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네.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큰 거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계속 현안이 터져가지고. 아, 그래요? 현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아, 현안 얘기 좀 오늘도 한번 하실까요? 예산입니다. 예산 2024년 아.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난도질당했다. 미래가 난도질당했다고? 네. 아니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문재인 정부 너네 미래 세대들한테 다 떠넘기고 미래 세대 다 난도질했잖아 이거였는데? 네네네 아니죠.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예산 뭐 몇백조 막 이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고 네. 맞아. 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용어도 어렵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그 필요성을 잘 모르셔요. 어려운 얘기니까. 맞아. 네. 예산은 내가 낸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낸 돈이고요. 그렇죠. 1년 안에 돌려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국민들이 올해 세금 낸 거 올해 안에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돌려줘라고 맡긴 돈을 뭘 사서 나한테 돌려줄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좋다. 예. 근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공무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요, 내 돈을 지들 돈인 줄 알아요. 아. 제가 행정을 해봤잖아요. 예. 실제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이게 국민 돈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권, 처분권이 있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착각하게 되겠다. 아, 내가 예산 줄게. 이번에 집행 얼마 하면 되겠어. 국민들이 관심 안 갔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종이 지 돈인 줄 안다니까요. 아. 아무리 어려워도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맞아, 맞아. 네, 네, 네. 지 돈이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아 좋았어. 아 설명 잘해. 잘하세요. 설명 잘해 진짜. 빠져들게 하네. 알겠습니다. 네. 총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쓸 돈, 내년에 쓸 돈 656.9조 대충 657. 657로 외웁니다. 예, 657조입니다 내년에. 657조를 쓰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쓰겠다고 했어요. 쓸 돈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들어올 돈 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쓸 돈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쓸 돈이 얼마가 늘었을까요 올해 대비해서? 2.8% 늘었습니다. 아, 2.8% 늘었어요? 어, 이거 많이 늘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이 8.7이에요. 아, 증가 증가율이. 네. 유리.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되게요? 3분의 1 토막입니다. 아~ 자, 그다음에 내년도에 네. 우리 내버려 두면 저절로 경상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4.9가 나와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3이 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줄인 거네. 마이너스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어려운 수치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론,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어려워졌을까요? 마이너스 편성을 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제일 이번에 강조했던 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난도질당했다고 한 게 뭐냐면 R&D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됐는데. 국가 R&D 예산이 26조 9천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31조였습니다. 16.6%가 깎였습니다. 16% 깎았어요. 네, 대충 17% 깎였어요. R&D 예산. 네. 어... 저 표를 갖고 왔는데요. 보십시오. 뭐야? 지금까지 깎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 2018년부터 쭉 제가 해뒀죠. 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이거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니까. 우리의 희망이고 네. 미래입니다. 야... 기술 아무리 그 우리 농사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시나락은 먹으면 안 된다. 아, 그거 먹으면 내년에 농사 짓기 없잖아. 아, 볍씨 먹으면 안 이게 돼. 한국의 미래입니다. 아, 이거를 깎은 적은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깎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깎을 조금 늘린 적은 있어요. 네. 아,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깎은 적은 없습니다. 아, 지금 깎았어요. 전년 증가율을 낮춘 게 아닙니다. 깎은 겁니다. 깎았어요. 예, 예, 예. 이게 제일 충격적이더라고요. 16% 깎았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많이 놀랬어요. 예, 이번 빨리 시회하세요. 예, 예. 대모하러 가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 이게 왜 깎았냐? 어, 왜 이 깎았어? 배경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정부는 카르텔은 아니겠지.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놈의 카르텔. 그놈의 카르텔. 자, 그런데 그래서 카르텔이 어딘가 하고 감사를 다 해봤는데 없어요. 나온 게. 없어? 카르텔이 없어. 아, 조사하고 감사했는데 정작 나온 게 없다. 근거가 이 하나는 없어, 없어, 없어.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요만한 거를 요렇게 크게 부풀려요 보통. 그러니까 네네. 아예 없진 않을 거야. 아예 없진 않겠죠. 어. 몇십조 날라서 쓰고 있는데 어디 영수증 못하고 그런 거 있겠죠. 근데 큰 규모의 카르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카르텔? 왜 카르텔이라고 지목을 하고 예산 이렇게 싹둑 잘라서 국가의 미래를 두공 저 절단 낼 정도로 욕을 먹으면서 이런 일을 벌였나? 아, 예산을 우리나라 예산을 누가 쥐락펴락하냐면 기재부가 쥐락펴락. 기재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큰 카르텔은 두 개예요. 법적 카르텔하고 기재부 카르텔. 아, 네. 법적 카르텔은 정관 카르텔이고요. 아, 기재부 심각해. 카르텔 우리가 깡패라고 그래가지고 모피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피아, 모피아. 모피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산의 목줄을 걔네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아. 너 예산 줄까 말까? 이 부서 힘 있냐 없냐? 이거 다 기재부 마지막에 기재부 소관에 걸려 있어요. 제일 큰 힘이네. 그러니까 기재부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때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선생님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잘 하고 싶지만 무슨 과학연구사업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 우리가 과학을 몰라. 어. 이런 무슨 뭐 최첨단 뭘 하겠대. 몰라. 그 연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 최첨단 과학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을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먼저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시오. 아.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거기서 예비 타당성도 하고 예산 분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재부의 손에서 벗어났죠. 어. 벗어났죠. 어. 이걸 기재부가 헤게모니에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아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게 프레임입니다. R&D 예산을 과기부에 줬더니 과기부가 과학계와 짜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예산을 나눠먹고 있다. 이 프레임입니다.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나눠먹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겁니다. 카르텔화 해야 됩니다. 기재부 카르텔을 강화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는. 내 손 떠났으면 돈도 없다. 내가 우리나라 모든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데 뭉탱이로 이쪽에 주고 니네들이 과학자들이 알아서 나눠먹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나 이런 꼴은 못 봐. 못 봐. 저거 카르텔이야. 이렇게 규정했다고. 내가 다 통제해야 돼.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요거 10 예. 아까 16% 그렇습니다. 깎았습니다. 이제 예. 미래가 갈가먹힙니다. 예. 우리 희망 없습니다. 두 번째,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먼 미래는 갈가먹고 당장 내년에 돌아오는 총선 예산은 살렸다. 어, 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해. 나도 뉴스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건 저의 그, 저 해석입니다. 총선 앞두고 예. 매표 예산. 배척합니다 우리는. 아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실제로 거 싫어하시는 맞죠? 분입니다. 짧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던데요. 네. 많이 늘었어? 매표 예산? 대표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의 총선 예산을 뭐라고 하냐면 SOC 예산. SOC 다리 놓고 건설하고 네. 뭐 이런 거. 장담합니다. 올해 12월 31일 딱 끝나고 1월 1일부터 전국에는 모든 현수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네 철도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뭐 도로 뚫렸습니다. 네. 제가 따왔습니다. 그 예산이 다 이 예산인데 이게 늘었습니다. 늘었어 이거는? 늘었죠. SOC 예산이 올해가 24조 9천억이었는데 26조 1천억으로 4.6%가 늘었습니다. 아 근데 왜 줄였다고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보수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노인층에서 나오죠. 어. 노인 관련 예산이 1조 5천에서 2조로 늘었고요. 어. 기초연금 예산이 18조에서 20조로 늘었습니다. 아니 노인 일자리 예산이 얼마 늘었다고요? 1조 5천억에서 2조. 1조 5천억에서 예. 2조. 나는 이거 솔직히 좋게 보는데 근데 그동안에 계속 전 정부에서 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나 예. 공공에서 만들고 예. 이거 엄청 비판했잖아. 그렇죠. 항상 비판했잖아. 예. 근데 자기들은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이 매표라고 볼 수밖에 없네. 아니, 일자리는 정부 만든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엄청 깠잖아.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거죠. 아, 나는 물론 좋게 봅니다. 그 논리라면. 아, 난 좋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늘어나는 건 의미 예. 있습니다. 제가 좋게 봅니다. 지금 몇 꼭지를 계속 얘기할 건데 숫자는 많은 분들이 2분만 지나면 다 까먹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느낌만 네, 갑니다. 느낌만 국가의 미래를 확 깎았네. 그리고 미래는 좀 먹더니 근시안적으로 총선된 총선과 관련해서 표되는 것들은 쭉쭉 늘렸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 7천억이 편성이 됐다. 네. 근데 아까 신창 변호사님 얘기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성격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후쿠시마 대응 예산 7천억을 편성했다는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아, 직접 발언하셨고 네. 대통령이었고 해수부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대산이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 7,300억 편성이 됐는데 일본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품평 예산으로 8,000억을 했어요. 네. 일본은 가해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하게 보면 네. 방사능을 만든 나라에서 8,000억을 편성했는데 옆 나라인 우리도 그걸 대응한다고 거의 준하는 돈을 쓴 거예요. 비슷하게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생돈 네. 우리 국민들이 혈세가 나갔는데. 생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대응 예산이 5,000억대인데 약 2천억이 늘었거든요. 그럼 그 2천억이 어디서 왔냐? 해수부의 R&D 예산이 그만큼 깎였어요. 아, R&D 깎았구나. R&D 깎고 이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아. 그렇게 보시면 더하기 빼기가 딱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후쿠시마 대응하느라고 해수부의 연구해야 될 왜 미래 예산을 또 깎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속상하다 진짜. 자,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이 대폭 깎였는데요. 보조금은 4조 그리고 사업은 무려 만 개가 깎였습니다. 아, 그게 뭔데? 예를 헷갈리잖아요. 들면 이것도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그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국가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 나라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를 느낄 때는 뭐 우리가 무슨 뭐 참사 있고 뭐 이럴 때 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이럴 때는 네.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 말고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국가를 만날 때 경찰을 보려고 하거나 검찰을 보려고 하거나 군대 가거나 이럴 때 빼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평소에 국가를 느끼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네. 아, 보조금 그래요? 사업은 뭐냐? 국가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네. 공무원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국가 일을 민간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국가의 일을 대신해다 하는 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아, 위탁 사업 느낌이네. 청소년 복지관, 노인 복지관, 뭐 무료 법률 상담, 뭐 무슨 가정 법률 상담 이런 수많은 사업들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 상담사 공무원입니까? 아, 아니잖아요. 네네. 무료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 공무원이에요? 아니거든요. 네. 국가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접점에 보조금 사업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 그게 지금 만 개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네. 뭐냐, 우리 국민이 내년에 국가를 만나기 힘들어지고 국가를 만져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국가가 사라질 거예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각자 도생이네. 각자 도생이죠. 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지금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혜택 보니까. 그렇죠. 아 진짜 좋더라고. 네. 뭐 아이들 돌봄 사업 같은 거, 건강 사업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야당 예산은 철저한 보복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마 이거예요. 경제 뉴스 중에서 세만금 관련한 예산 삭감 무려 75%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복성 아닙니까 솔직히. 잼버리. 아, 그렇죠. 예, 예. 네. 아유 맞잖아 맞지. 예 다른 SOC 사업은 전부 다 아까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만 줄였어요. 거봐 75% 삭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에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지역 화폐 예산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 네. 아예 0원이 됐습니다. 아 그건 0이야. 아예 전액 삭감. 와. 아예 그냥 빼버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고 지역 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안중근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지역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는 네. 좋은 사업이거든요. 네. 성공 사례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가네. 선명하게. 0원. 지역 화폐는 0원이야. 내가 10만 원 내면 11만 원이나 11만 5천 원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과 같은 이 고물가 시대는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아, 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냥 서민 중산층이 지역 화폐 안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걸 0원으로 만듭니까? 아까 세만금 몇 퍼센트라고 요거는 좀 75%가 깎였습니다. 70. 이거는 노태우 죽이기죠. 맞죠? 노태우 지우기 맞죠? 예, 예, 맞죠? 예. 그분의 필이면 소련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신 분이. 아, 맞아 맞아. 어, 노태우 지우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싫은가 봐요. 예. 얼마나 사실은 웃기냐면은 세만금 관련해서 그동안 쭉 썼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사업비가 더 큽니다. 자기 정권 들어와서 사업비를 왕창 냈다가 올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확 줄여버린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 국가 예산 어떻게 저렇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나머지 두 개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야당이라든지 보복성 예산 팍 깎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예산 원전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 원전은 좋아하죠. 원전 마피아 예산은 대폭 늘었습니다. 아이고, 윤을. 자, 그다음에 외국으로 원조하는 예산이 또 늘었어요. 외국 원조? 그렇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돈이 누구한테 가든 이 땅에 뿌려지는 게 세금인데 사실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선진국 반열이 올랐으니까 네. 국제기구의 지원금도 네. 내고 네.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건 네. 이해가 됩니다만 네. 됩니다만 그러니까 신중하게 봐야죠. 네. 그런데 2조 정도가 늘었어요. 다른 예산 지금 다 깎이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조가 늘었고요. 아, 이 스탠스는 진짜 계속 일관돼.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아. 혼내고 네. 싸우고 외국에는 막 굽신대고 다 아, 엄청 그 정말 관용적이고 우크라이나 예산도 629억인데요. 내년에 얼마까지 늘는지 아세요? 5,200억입니다. 와. 우크라이나 너무 좋아.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공산당 이력 있다고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그렇게 지금 동상 수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전쟁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전쟁 우크라이나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 대답해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향 안 했잖아 얘기해.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지출 부분에서 많은 문제라고 주목된 것 중에 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수입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수입 아까 657 657이라고 했잖아요. 657 내년에 쓸 돈이 657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 편성했는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들어올 돈은 얼마냐면 612 들어올 돈 612 예. 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대충 45조 정도 4 내려오고 5 내려오면 45조 45조 네. 네. 45조 요거를 통합 재정 수지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올 돈 나갈 돈 퉁쳐서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는 돈 마이너스 45조 통합, 재정 수지 어려운 말이니까 아니 이건 뭐 어렵지 예. 않아요. 통합 재정 수지가 네. 마이너스 45조인데 네. 여기 안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연금은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돈 많이 쌓여 있고 나가는 돈은 아직 적잖아요. 네네. 이게 나라 살림을 볼 때 착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걸 좀 빼고 실제 살림만 계산하는 걸 관리 재정 수지라고 그래요. 요게 중요합니다. 네. 통합 재정 수지 마이너스 45조. 진짜 나라 살림은 관리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내년에 92조 적자. 마이너스 92조 적자. 적자. 조금 뻥긋해서 100조 적자. 그러니까 100조 쉽게 외우기. 예, 쉽게 외우기 100조 적자. 100조 적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채무가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1200조. 아니 그 맨날 그 문재인 정부 그 천조 국가부채 만들었다고 그렇게까지 나라 국감 빼먹었다고 뭐 분식회계했다고 난리 쳐놓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시기 딱 정리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나라 내년에 쓸 돈은 불경기라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좀 확장 재정을 해서 경기도 좀 살리고 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몰라. 경제 성장률 같은 거는 안 오르는 거는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멘트를 쳤어요 직접.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편성을 했고 편성된 거 보니까 미래 예산 다 깎았고
근시안적으로 총선 예산 같은 거는 다 살려놨고 상대 당에 대한 것들은 다 잘랐고 일본 예산 관련해서는 늘렸고 자기네들이 정책 사업 하는 것들은 늘렸고 외국으로 가는 예산은 늘렸고 이렇게 보면 되고 들어올 돈은 마이너스 100조 국가 재무 1200조 나라 살림에도 좀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 맞아. 이념이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 네. 제가 약간만 덧붙이면요. 저는 아까 그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국민들 우려 관련해서 풍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풍평. 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결에 떠도는 어떤 평가는 네. 소문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문이죠. 풍문 또는. 풍문. 그러니까 일본은 총리가 어민 대표도 만났어요. 네. 뭐 어촌에 가서는 안 만나고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민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괴담이라고 안 합니다. 주권자들 우려를. 아 일본에서는. 네, 분들은 풍평이란 말이 지금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풍평 표로 8천억인가를 배정했다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도 그걸 배정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괴담. 괴담. 선동. 선전. 가짜 뉴스표라고. 그러니까 주권자 80-90%가 우려를 하는데 네.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차라리 그냥 소문 피해라고 하면 되잖아요. 소문은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죽으라고 우리 국민들 우려를 그 예산 설명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허위 선동, 괴담 피해라고. 그래서 예산 배정했다고. 네. 근데 가해자인 일본은 오히려 주권자들의 우려를 풍평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123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아니 100조 한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아니 아니 설계비용 134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30억대가 들어가 있는데 웃긴 게 그래서 어디로 설계하고 봤더니 강상면으로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아직까지? 예. 네. 아, 참, 그, 앉은 걸 소장 살아있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제 민생경영으로 우리 갔다 왔어요. 아, 나 진짜. 양평 투기 땅에 갔다 왔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적발이 됐으면 사과하고 빨리 원안을, 아, 일단 원안을 약간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만해라, 그게 예산이 그만해. 강상면 안보다 3,500억이 줄어든다고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 아, 그만해.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선일보한테 작년에 정부 광고를 76억이나 예산을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광고에 76억? 아니, 이런 돈 좀 깎으세요. 제발 민생예산 깎지 말고. 근데 이 76억은 조선일보가 부스를 조작해가지고 지급된 돈이 또 충격이잖아요. 네. 최근에 저희가 고발한 게 무혐의 처분돼 저희는 충격인데 거기 보면 부스가 뻥튀기 됐다는 거 인정을 해요. 경찰도. 근데 혐의 없다. 아. 그리고 경찰 압수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했어요. 아 그랬어요? 야당에 대해서는 막 수백 번도 하더니 그건 또 기각을 했네. 근데 거기에 작년에만 76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저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분명히 윤석열 정부 홍보 예산, 홍보 제대로 보다는 윤석열이 맨날 역적 냈잖아요. 홍보 예산은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조선일보 76억 광고한단 말이에요. 네. 조선일보 광고 효과가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누가 지금 신문을 봅니까? 다 온라인으로 아니, 보더라도 포털에서 조선일보를 보면은 조선일보 광고는 못 보잖아. 예. 그죠? 조선일보 자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포털 광고가 실려 있거나. 어. 그러니까 이 76억은 지면 광고잖아요. 또는 이제 조선일보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 그 온라인 배너 광고인데 이런 데는 돈을 마구 쓰면서 분명히 조사해 보면요 올해 아마 내년에 정부 홍보 예산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돈을 마구 쓰면서 어떻게 지역화폐라든지 청년 지원 예산 이런 걸 깎을 수가 있습니까? 네. 과학기술 예산 깎는 건요. 이거는 그 나라를 망치겠다는 이래가 암울합니다. 예. 그 R&D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어떤 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R&D 예산을 17% 깎았다고 했잖아요. 예. 깎아놓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국내 연구진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체계 극복을 위해서 외국 우수기관의 R&D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 아 외국? 예. 일본 아니야 또? 여기 일본 나오는지 제가 1년 동안 감시하겠습니다. 아 예. 그 외국이야 외부야? 외국. 외국 맞아요? 외국 우수기관의 정부 R&D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 아 우리 예산 이렇게 깎고 네, 외국한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여기 일본 나오면 저 띠 돌리겠습니다. 외국 진짜 좋아해. 외국 좋아해. 아니 잼버리 때 봤지? 에이. 우리 스카우트 땅바닥에 해놓고 봤지? 외국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이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 지금 뭐 확장 재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것까지 주장하지 않겠어요. 경제기 때는 확장 재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장하지 않는데 올해 2분기에 우리 가구 실질 소득이요 2006년
통계 이후에 가장 최저폭인 4%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아니 뭐가 4% 줄었다고? 실질소득. 가계 실질소득? 예. 아니 소득주도성장 그렇게 비판하더니 그러면 실질소득 늘려야지. 그렇죠. 맞지? 내 말. 내 지적 잘했지 이거. 예.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쓸 돈이 없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누가 돈을 씁니까? 우리 살림하면 보통 지출계획은 소득에 대비해서 그렇죠.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득이 줄어들면 어때요? 지출 싹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수는 앞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민 중산층 가구 소득을 늘려주는 건 이전 소득, 특히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 같은 게 공적 이전 소득의 일부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정말 설명은 너무 쉽고 친절하고 좋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라. 내용 치절반도 오늘. 박시동이 좀 호감 가진 않네요. 네. 너무 안 좋은 내용이 귀에 탁탁 박혀버리니까. 네네네. 설명은 잘하셨는데. 네, 약간 좀 비호감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잖아요. 네. 한 푼이라도 주자. 어카운트 인포 앱.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요금 할인.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모르면 안 되니까. 네. 그 전철역 10분 안에 또 타면 요금 무료. 네. 화장실에서 11분 동안 있으면 안 돼요. 네. 8분 정도에 끊고 얼른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정보를 가득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네. 어떻게 썬킴 보내 집에? 아니 썬킴 20분째 서 있다. 20분째. 썬킴 선생님도 알아야 돼요. 이런 정보를. 저분들 네. 힘들 빨리 거예요. 오시죠. 알겠습니다. 더 화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